그 화물차 직거래도 저희 쪽에 의뢰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뭐 원하는 스펙에 뭐 윙바디라든가 카고라든가 냉동탑이라든가 그런 차들 있으면 연결을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육성재입니다. 오늘 어디 가냐? 여기 거래하는 공업사로 갑니다. 화물차 전문 이제 수리하는 센터인데 여기 왜 가냐? 한 두 달 전에 저희한테 예전에 한 10년 됐을 거야. 10년 전에 프리마 윙바디랑 냉장 윙바디야. 냉장 윙바디랑 개별 넘버랑 장착해서 10년 동안 일하던 어르신이 있었어. 이번에 한 두 달 전에 나 요거 정리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고 의뢰를 받았는데 가격을 좀 처음에 저희가 매입 가격이랑 실제로 이제 거래되는 금액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나는 좀 더 금액을 많이 받고 싶다. 그래서 직거래로 디젤 트럭에 의뢰를 해놓으셨어. 근데 때마침 또 타이밍상 한 일주일 전에 그 차를 또 구매하고 싶다는 분이 오셔서 그 비슷하게 ZF 오토에 냉장 윙바디 8m60에 후추개 주행거리는 좀 있어. 86만 킬로. 와. 많지? 예. 근데 뭐 많으면 뭐 저렴한 가격에 확정이 났어.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그래도 하는 김에 요거 요거는 좀 수리를 해달라 그래서 조금 누유되는 부분이 있어. 네. 그래서 같이 그 차주문이랑 저랑 만나서 공업사 가서 어떻게 원인이 뭔지 미션 쪽에 조금 누유가 있고 엔진 윗부분에 누유가 있으니까 뭐 계약을 했다고 직거래라고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래도 이거 마지막까지 마무리까지 해드려야지. 그거 수리를 하고 나머지 이제 짜질짜질한 부분은 이제 구매자가 수리를 한다 그랬고 금액을 다 요청을 해서 개별 넘버 달렸으니까 차량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제 운송업 처음 하시니까 이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업사로 가는 중입니다. 비가 오는데 그 화물차 직거래도 저희 쪽에 의뢰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뭐 원하는 스펙에 뭐 윙바디라든가 카고라든가 냉동탑이라든가 그런 차들 있으면 연결을 해드립니다. 뭐 팔고 나몰라라 안 하고 거래가 잘 원만하게 수리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서로 조율을 해서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서 어디가 이상 있는지 정확하게 또 이상이 있으면 또 판매하시는 분이 수리를 해주신다 그랬어. 다 계약이 성사돼서 계약금은 이제 오고 간 상태고 요것만 이제 수리 내역만 확인을 해서 나머지 이제 진행하고 개별 넘버 양도양수 접수할 겁니다.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고고!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삐찌꼬얌. 오픈 미션 쪽에 니데나 쪽에 누유가 맞대요. 니데나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기 부속이 없어요. 스틱은 되는데 내우 들어가야 됩니다. 스틱은 가능한데 아 이거 우리 차 하면 좋은데 부속이 없어요. 차 너나 차는 자 종료하셨잖아요. 이제 일은 나는 더 예. 자 여러분 또 어디 가냐. ZF 오토 미션인데 미션을 여기서는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타 대우로 가야 됩니다. 손님이 뒤에서 차 끌고 오시는데 타타 대우 수리센터 가서 정확하게 어딘지 일단 1차 진단은 여기 미션에 니데나 쪽에 좀 문제가 있는데 여기 부품도 없고 그래서 타타 대우 들어가서 정확하게 수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여기 서평댁 새로 생긴 타타 대우 정비소거든? 차 한랑하고 좋네. 차들도 많이 이거 없고 이거 다잖아. 다른데 여주나 뭐 인천 있잖아. 세 개? 조금만 가지고 네 개밖에 없죠. 여기는 넓네. 네 넓고 많이